할까요? 알겠습니다. 자, 한국사 이용구 보겠습니다. 민족주의 역사관 박은식, 신채호. 되게 많이 나온 인물들이에요. 네. 꼭 알아야 할 인물들이니까 잡으셔야 됩니다. 단독 문제 나올 거예요. 첫 번째 보겠습니다. 한국 통사. 한국 통사. 역사, 신이 존재의 불매라면 형은 때맞춰 부활할 것이다. 서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신이 존재하면 불매라요. 형은 때맞춰 부활한다. 한국 통사 책 제목 암기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통자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통스러울 통자입니다. 통자가 두 개가 있죠. 통할 통자가 있고 보통 역사책에는 이런 단어를 쓰죠. A부터 Z까지 어느 지점부터 단군 할아버지부터 뭐 고려 말까지 할 때 저 통자를 써요. 한국 통사 할 때. 그 다음에 이 통자는 고통스러울 병이 걸렸을 때 고통스러운 통자를 써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일제강점기 강점기 겪었던 중심의 역사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셨죠? 통자가 두 가지로 쓰이는데 첫 번째 신이 역사가 존재하면 형은 때맞춰 부활한다. 다르게 표현하면 한국통사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걸 번역하는 겁니다. 나라는 형태요. 이렇게 나라는 형태요, 역사는 정신이다 이런 표현을 쓰죠. 진짜로 한번 그런지 볼까요? 이런 형태죠. 한반도 이렇게 돼 있죠. 우리나라는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런데 일본 애들이 와서 여기 짓밟아 버렸다고. 우리나라를 완전 짓밟아 버렸다고. 그렇죠? 이해 갔죠? 그러나 이 안에 있는 즉 우리 마음 속에는 역사는 정신이다. 자, 봐봐. 이건 짓밟혀서 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나라가 없어질 수는 있어요. 그 형태는 그대로 있는 거야. 대신에 역사는 짓밟을 수 없다는 거야. 어디에 있어? 응? 우리 마음 속에 역사는 그대로 있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역사가 되게 중요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시작하는 거야. 요거 단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라는 형태요, 역사는 정신이다. 두 번째,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피 흘리면서 독립운동하는 모습을 기록했다. 그 다음에 유교 구신론 보죠. 박은식 하면 항상 나오는 단어가 유교 구신론이죠. 잘라볼까요? 유교를 구하는 새로운 이론이란 뜻이죠. 유교를 구할 수 있는. 왜냐하면 박은식이 유학자예요. 기본적인 유학자죠. 유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죠? 이 사회는 계급사회라고 보는 거죠. 응? 계급사회로 보고, 이 사회를, 조선이라는 나라를 계급사회로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가지고는 한계점에 봉착했다는 거지. 그걸 뭘 받아들이라는 뜻이죠? 양명학을 받아들이자는 뜻이에요. 양명학은 뭐죠? 평등을 주장하죠. 양지론이라고 그러죠. 치양지라고 그러죠. 치양지. 양지란, 이거 설명합니다. 양지란, 자, 봐봐. 세상에 조물주가 존재한다면, 조물주가 존재한다면, 조물주가 사람을 만들었죠. 네? 사람을 만들었지 계급을 만들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곧 뭐죠? 이 세상은 평등하다고 하는 게 치양지예요. 이게 양명학에서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말의 마지막 양명학자가 박은식이에요. 자, 양명학 어디서 꽃을 피웠어요? 서울에서 꽃을 피웠어요? 강화도에서 꽃을 피웠어요?
강아지도 꼴피지. 왜? 자, 봐봐. 서울의 계급사회야. 아주 치열한 계급사회라고. 서울의 계급사회가 있는 곳에서, 야, 이 세상은 평등하지? 이렇게 떠들고 다녀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양반들이 그에 놔두겠어? 너 이 새끼 말이야. 뭐 하는 짓 새끼야. 잡아 죽이겠지. 그래서 애들이 몸을 피해서 어디까지 오는 거야? 서울에서? 강아지까지 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양면학자를 뭐라 불러요? 강학파라고 부르는 거예요. 강학파의 중심이 되었던 공부하는 사람 주로 어떤 사람이에요? 정치적으로 약자들이 그에 해당되는 거예요. 주로 누굴까요? 메인에서, 정치 메인에서 물려났던 소론입니다. 우리 붕당으로 본다면. 동인, 서인, 남인, 북인, 노론, 소론 할 때 소론들이 주로 여기 와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요? 네, 불우한 정치인들이에요. 아니, 우리 형은 왕이 됐지만 나는 왕이 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도 있잖아. 그렇다고 서울에 있다고 해서 내가 왕의 자리가 주어지는 거 아니잖아. 형 죽을 때까지 기다릴 수 없잖아. 저기 조카들이 막 생기는데 그 애들이 왕의 계승권을 가져가지 나는 왕의 계승권자가 아니잖아. 끄떡 잘못하면 반란 사건 열려서 내 목숨 날라갈 수가 있다고. 그렇지, 서울에 살기 어렵잖아. 어디로 와야 돼? 애를 못 살겠다고 강하도록 가는 거지. 그래서 주로 양명학자들은 소론이라든가 정치적 불안한 세력들, 그 다음에 불안한 정치인들이 주로 강화되어 와서 양명학을 공부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런 나라가 강학파다 이렇게 하고. 자, 소문내고 다닐 수 있어? 야, 우리는 말이야 양명학파야. 양명학파는 말이야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잘 사는 걸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얘기지. 왜? 내 목숨이 두 개가 아니잖아.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소문내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 우리 가족끼리만 소문내서 그 공부하게끔 하는 거야. 그리고 갖다 뭐라 불러? 과학자 각본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집가짜야. 집에서 공부하는 그 정도의 학문을 공부했다. 그래서 과학자 각본을 가지고 있다. 이걸 양명학이라 불러요. 그죠? 성리하고 반대인 걸 아시겠죠? 그죠? 성리학 아까 뭐라 했어? 신분사에서를 신분제사 굳건히 다지려고 하는 게 성리학이에요. 성리학이에요. 당연히 그 신분제 질서를 깨트리려고 하는 양명학자들 같은 성리학자 입장에서 보면 달갑지 않지. 이 자식들이 뭐 하는 놈의 새끼들이야 이렇게 하겠지. 유교 구신론 갑니다. 민중이 중심이 되는 유교를 교육해야 한다. 민중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포교할 것. 양명학과 같이 실천을 강조하며 배우실 것. 또 추가됩니다. 여기에. 또 수행할 게 여기 있다. 변법 자강론을 얘기하고 있다. 세 가지로 봐야 되겠죠. 박은식이 유교를 살리신 방법. 양명학을 우리가 수용해야 된다. 즉 평등하다는 사회를 주장해야 된다. 변법 자강론을 수용해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 다 좋은데 우리가 홍보를 하지 않으면 누구도 이걸 모른다는 거지. 이 좋은 것을. 그래서 우리 TV통을 매일 타임, 리얼타임으로 그냥 광고 때리잖아요. 아무리 좋은 제품, 아무리 좋은 회사도 알리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민중들이. 홍보도 해야 된다. 자, 변법 자강론 가죠. 변법 자강론이 뭔지 볼게요. 자, 변법 자강론에 반대되는 개념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중국 청나라 애들이 주장한 게 뭐냐면 중체서역론이에요. 중국의 가장 기본이 되는 도덕은 서양 것과 뒤지지 않다. 우리께 낫다. 받을 필요 없다. 서양의 무기는 아편전지도 보니까 되게 뛰어나더라. 그건 우리가 받아다 쓰자. 그럼 급진적 계획이 점진적 계획이에요? 그렇지. 점진적 계획이죠. 도덕적인 부분, 사상적인 부분 우리가 서양 애들 보고 뒤질 게 없다. 우리가 그대로 쓰자는 거지. 우리 필요한 것만 가져다 쓰자는 얘기지. 우리 조선 볼까요? 조선은 뭐예요? 그렇죠. 동도석이론이죠. 꼭 같죠. 우리의 도덕, 동자는 우리나라를 지칭해요. 중국에서 봤을 때 우리는 항상 동조이기 때문에 동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우리나라예요. 역사책이 됐던 지칭하던 그 우리의 도덕, 사상은 서양을 보고 뒤질 게 없다라는 거지. 그러나 우리의, 아니 서양의 기술은 우리가 가져 쓸만하더라. 예, 그게 뭐예요? 정약용이 주장하는 기기도설이죠. 서양의 기술을 가져 쓸만하더라. 왜? 우리 수원화성 건립할 때 10년짜리 공사를 3년 안쪽에 끝냈다고. 2년 6개월 만에 끝내버렸다고. 왜? 무거운 짐을 끌어올려서 되게 빠른 속도로 수원화성을 쏴버렸잖아요. 서양의 기술을 쓸만하더라. 세 번째,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이 자식들 보겠습니다. 하온양제.
새로운 거 아니야. 똑같아, 이거. 중국이, 아, 일본의 가장 기본적인 사장과 도덕은 서양에 뒤질 거 없더라. 서양의 뭐, 제조니까, 뭐야. 서양의 기술, 특히 무기 같은 것은 우리가 가져다 쓰는 게 낫겠더라. 그래서 나중에 일본 애들이 어떻게 해요? 무기를 대량 구매해서 어떻게 군사를 강화시켜서 우리나라에 넘어오는 것들이죠. 자, 이렇게 우리 세계 나라는 기본적으로 뭐죠? 세계 다 공통적으로 점진적이죠. 전부 다 천천히 점진적 계획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단 얘기지. 근데 이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변포자강론 이거예요. 청나라에 깡유에이라고 하는 학자가, 한말, 청말 대표적인 학자 깡유에이라는 학자가 우리 청나라 망합니다. 이거 빨리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치고 나가는 애가 있어. 일본 애들이 치고 나갔지. 이걸 뭐라 불러요? 그렇지. 메이지 유신이라 불러요. 하급 장교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막부정권을 박살내버리지. 막부정권을 박살내고 어디에 넘겨버려? 정권을? 천황의 정권을 이양한다고. 조건이 있지. 뭘? 메이지는 그 당시 천황이 지배한 시기에 연호가 있을 거 아니야. 그 호가 명치야. 명치니까, 호가 연호가 명치니까 우리말로 하면 메이지가 되겠지. 그래서 메이지 유신이라 불러. 메이지 유신을 계기로 어떻게 해요? 정권 이양을 다시 천황의 권력을 이양시켜줬어. 그리고 얘들이 주장한 게 뭐야? 옵션이 이거야. 입헌 군주제 조건이야. 천황의 권한을 이행해주되 권한을 제한하겠다. 즉 헌법이라고 하는 테두리 내에서 권력을 넘겨준 방식. 이게 일본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간 게 메이지 유신이에요. 정치 시대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리고 서양의 문물들을, 사상들을 다 수용하게 되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물하는 개구리처럼 별것도 없는데 지키려고만 노력했던 사람들 그냥 일본에 먹히고 말았지. 그 다음에 어디서 먹혀서 청도 먹히고 말았지. 누구한테? 일본 애들한테. 그게 가장 아쉬웠고 우리의 마음 아픈 부분이기도 해요. 우리가 먼저 받아들였으면, 그죠? 좀 더 넓은 생각으로 더 살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아쉬운 부분이에요. 이게 기본이에요. 우리 근현대사를 공부할 때 이게 안 돼 있으면 계속 힘들어지는 거야. 흐름이잖아. 그죠? 학문적 흐름이잖아. 사상적, 기술적인 흐름이 오는데 이걸 우리가 모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 기본적인 흐름을 잡으셔야만 아 시기에 동아시아 3국 강대국이 이러이러한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지. 니일본 갑니다. 왕양망 실기, 양명왕 영구, 안중근전, 연계소문전.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가 형편없는 나라가 됐는데 이와 같은 이인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이걸 보고 읽고 이 사람들을 롤모델로 삼아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는 어떻게 꼬맹이 때 어떻게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재학년 때 어떻게 맨 읽은 게 엄마가 권한 게 뭐야? 2인전 세트로 갖다 놓아요. 기억나시죠? 지금도 있죠? 이러면 안 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책장에. 읽어서 기억나? 기억나냐고 읽었던 게. 하나도 안 나. 선생님 도서관에 제가 다 읽어라 다 읽었어. 어머니 말을 얼마나 잘 들었던지. 읽을 때는 기억나는데 딱 돌아서면 기억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왜? 나하고 안 맞아. 아니 꼬맹이 때 주로 할 수 있는 게 뭐야? 놀고 싶잖아. 운동장에서 축구도 하고 싶고 친구들하고 까불고 싶고 뭐 술래잡기도 하고 막 이런 거 하고 놀아야 재밌는 거거든. 근데 책을 읽고 있으면 할 수 없이 그 시간은 안전해 있지만 머리에 안 들어와 이게. 가장 제일 싫었던 것 중에 하나가 독후감 쏘는 거야. 2인전 학교 숙제가 제일 싫었어. 지금처럼 컴퓨터 검색해서 드래그에다가 붙여서 제출할 시대도 아니어서 선생님 컴퓨터도 없던 시대니까 어떻게 수작으로 다 써야 돼. 써야 된다고. 읽지 않고서는 쓸 수가 없어요. 친구 거 벗길 수도 없어요. 안 보여줘요. 귀찮으니까 또. 무조건 읽어야 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걸 내가 잘 읽었느냐. 별 의미 없었어요. 남아있는 기억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2인전이라는 게 나는 그래서 성장하면서 내가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았을 때 집에서 2인전을 찾지 말라고 그랬어요. 뭐 하라고? 밖에 가서 놀라고. 예. 네. 뭐 아파트 밖에 뭐 근해도 타고 학교 옆에 운동장 있어. 운동장에서 축구도 하고. 야, 이거 하라고 그랬어요. 그때 지 멋대로 자랐더라고요. 그랬더니 역사를 좀 얘기했더니 역사 까맣게 모르더라고요. 여러분도 더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역사 선생님인데 새끼들이 역사 공부를 안 하더라고. 네. 네. 놀아볼 땐 온통 노는 것만 재주가 붙어 있었어. 그게 더 재밌지 않을까요? 예. 네. 굳이 역사 좀 몰라도 괜찮아요. 공무원 시험 준비하지 않으면 몰라도 돼요. 예. 네. 근데 이제 나중에 뭐, 나이가 먹어가면 먹을수록 역사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렇지 않을까요? 역사가 없는 민족은 뭐, 나라를 이름 딱 좋잖아요. 그래서. 자, 여기서 갑시다. 안중근, 연개소문전, 그 다음에 민족의 혼을 강조했다. 혼. 혼. 그, 봐봐요. 애우기 하나, 이런 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박은희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역사를? 나라는 형태요. 역사는 정신이라고 그랬잖아요. 형 봐볼까요? 형. 일곱 번에 은식이 형, 그 다음에 혼사상. 다 뭐예요? 히읗으로 끝나는 거죠? 히읗으로 이렇게. 형, 혼. 은식이 형. 이렇게 오세요. 그죠? 왜냐면 밑에 신채호 선생님하고 계속 헷갈릴 거거든. 여러분. 아, 이게 신채호님은 박은식인데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암기 코드를 잡아서, 아, 은식이 형 잡으면 되게 기억이 오래 갈 거예요. 그 다음에 신채호 보겠습니다. 신채호 선생. 자, 또 유명한 인사가 또 나오네요. 신채호 선생. 호종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단재입니다. 단재 신채호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이 당시 한말의 최고의 석학이다 보시면 됩니다. 예, 최고의 석학이다. 어마어마한 석학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분이 쓴 책 보겠습니다. 조선사 영구초. 별표 다섯 개. 조선사 영구초. 낭사상, 묘청의 나를 낭가사상의 대표로 인정했다. 예, 되게 중요하죠. 배워볼까요? 선생님이 조선사를 연구해봤어요. 응? 근데 연구해봤더니, 예, 묘청만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조선사를 연구해봤더니, 누구만 하는 사람이 없다? 묘청만 하는 사람이 없다. 책하고 내용을 애워버려야 돼. 이것은 장난질 한다고. 말장난 되게 많다고. 선생님이 조선사를 연구해봤어요. 오케이? 5천 역사를 공부해봤더니 묘청의 난이 제일 으뜸이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자, 묘청을 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나와있죠. 묘청의 난가사상 대표로 삼았다. 자, 난가사상 볼까요? 난가사상 하랑도를 얘기합니다. 신라에. 하랑도를 갖다 어떻게 보냐면 되게 진취적이었다고 보는 거예요. 하랑도를 갖다 되게 진취적이었다. 네, 하랑도를 중심으로 삼국을 통일했으니까 되게 진취적인 역사를 봤다는 거야. 그래서 묘청을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고려 인종 때죠. 시기로 본다면 고려 인종 때 김부식이 지배한 시기죠. 김부식 이작의 밑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죠? 이때 뭐가 발생하나요? 묘청이 서경 초운동도 발생되죠. 묘청의 서경 초운동도 발생됩니다. 왜 발생했습니까? 이자겸의 난으로 개경이 불타버렸어요. 개경이 불탔다. 이미 개경은 새했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죠? 풍수지리에 따라서 뭘 해야 한다? 초운동해야 한다. 어디로? 서경으로, 평양으로 초운동한다고. 그래서 인종과 김부식과 묘청이 삼자가 합의했다고. 서경을 옮기자고. 그래서 궁궐 짓고 있다고. 궁궐 짓고 있는데 1년 만에 수도, 1년 만에 수도되고 말았다고. 공사 그만하라고. 김부식이 인종을 설득한 거지. 가면 안 된다고. 왜? 김부식은 신라계예요. 묘청은 고구려계예요. 이 조망만한 나라에서 나라가 통일되고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지역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신라계와 고구려. 그 다음에 김부식은 개경파, 묘청은 서경이니까 오늘날 평양세니까 서경파 이 두 세력이 쪼개져 있다고. 우리 내년 선거야. 대통령 선거야. 우리 선택 잘합시다. 그런 거 하지 맙시다. 오케이? 그냥 그 사람들 공약 보고 누가 잘할지 보고 여야 가리지 말고 우리가 선택해서 잘하셔야 돼요. 그죠? 5년 동안 책임져야 되니까. 이 시기에 이런 거 했다고. 그래서 요 상황에 따라서 전개가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문제는 김부식이 금나라의 세력들을 갖다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형제관계를 이용해서 김부식에 의해서 그걸 수용하게 됩니다. 네? 이 사람도 어떻게 해요? 절대 고구려 사람들은 싸움을 싸우지 절대로 여진족이더라고 우리가 형제관계 맺을 수 없다고 거부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이거야말로 1000년 이래 제1의 사건이다 이렇게 높게 평가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봐요. 생각입니다. 가상입니다. 실제로 묘청의 생각대로 여진을 정벌해버렸다면 묘청의 주장이 이거잖아. 주장은 이거예요. 우리 왕을 황제라 칭하고 연호를 사냥하고 여진족애들 언제부터 지네들이 나라를 세웠다고 황제국을 표방하고 궁국을 정벌해버리자 얘기했어. 묘청의 생각이에요. 주장이기도 해요. 근데 조정에서는 얘들이 세력이 너무 커져서 여진족애들하고 싸울 수 없다고 형제관계를 맺어버렸다. 나중에 군신관계를 맺어버린다고. 이거에 서로 간에 생각이 맞지 않아서 나를 일으키게 되었다. 그러니 신초선생 입장에서 어떻게 되게 자주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요청을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이제 가셨죠? 두 번째 갑니다. 존상고사. 존상고사. 상고사는 옛날 얘기라는 얘기죠. 우리 당군 할아버지부터 쭉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상고사니까. 상고사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역사란 무엇입니까? 물어봤더니 역사의 서문에 역사란 아와 피자의 투쟁의 기록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존상고사. 당군 할아버지부터 쭉 적었던 내용이란 뜻입니다. 여기에 서문에 내가 이 책을 쓰는 이유 서문에 이렇게 나왔다. 역사란 아와 비아의 투쟁의 기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는 우리죠. 비아는 우리가 아닌 사람이죠. 우리나라와 우리나라 아닌 사람 간의 투쟁이니까 전쟁의 기록이란 뜻이에요. 이걸 존상고사의 서문에 나오고 있더라. 그런데 시험장 가면 어떡해요? 이것과 이것을 이렇게 살짝 바꿀 거란 얘기야. 그래서 하나만 외우면 된다는 얘기야. 객관식이니까. 신치호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 이거 얘기해 또. 이해가셨어요? 존사를 연구해봤더니 누구 많은 사람이 없더라? 묘청 많은 사람이 없더라. 존사 연구처에 묘청 얘기하고 있다고. 오케이? 두 책을 가지고 장난하는 걸 여러분이 막으시라는 얘기야. 이거밖에 나올 게 없다고 여기에서는. 장난하는 것. 이어서 갑니다. 독사 신론가죠. 시간, 공간, 인물을 역사의 3요소로 파악, 민족주의 사학의 연구 방향을 제시했다. 자, 신초 선생님 너무 책이 많아서요. 이거 말고 엄청나게 많아요. 그냥 자주 나오는 것만 적어놨을 뿐이에요. 자, 봐봐요. 그걸 민족론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종족론이라고도 불러요. 독사 신론 하게 되면. 자, 봐봐. 독사니까 역사를 읽는 새로운 이론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책을 읽은 새로운 이론, 그러니까 새로운 방법이라는 뜻이에요. 역사를 읽는 새로운 이론이다. 봐요. 이게 우리나라지. 우리가 끝났잖아, 이거. 일본이 먹어버렸잖아, 속된 말로. 우리나라 없어졌잖아요. 그치? 그럼 대한제국이라는 나라가 사라졌다고. 조선이라는 나라, 대한제국이라는 나라가 사라져버렸다고. 일본 땅이 돼버렸다고. 자, 그런데 이 땅 안에, 이 땅 안에 지금 우리 민족들이 도망갔나요? 그대로 살고 있나요? 그대로 살고 있잖아. 그치? 자, 봐봐. 역사를 봐보자. 우리 역사를 보면 제게 웃기는 게 봐봐. 고조선, 뭐 이만조선, 그 다음에 고구려 백제 신라는 고구려 백제 신라, 그 다음에 통일 신라, 고려, 조선, 대한제국 여기까지 왔잖아 지금. 이거 먹으려고 하잖아, 그지? 무슨 얘기냐? 나라 이름을 이걸 국호라고 그러지. 응? 나라 이름이잖아. 국호는 다 소멸됐잖아. 지금까지 여기 있는 나라가 있나요? 다 없잖아. 영원한 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국호도 영원할 거 영원하지 않을까요? 영원하지 않지. 그러면 뭔가가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새로운 국호가 만들어질 것이다. 역사를 보면 새로운 이론의 뜻이에요. 이 선생님 말이 맞을까, 안 맞을까? 맞지. 지금 우리나라 이름 뭐야?
나라는 망했, 나라 이름은 망했지만 여기에 있는 민족 그 뿌리는 그대로 있다는 거야. 우리 종족은 그대로 있다는 거야. 그럼 나라 이름 바뀔 거란 얘기야. 그리고 나라 이름 뭐하세요? 지금 태양? 민국이 지금 영원할까 이거? 영원하지 않지. 우리는 지금 우리 사는 데까지 영원하고 싶지. 그죠? 갑자기 우리 나라 망해서 나라가 사라진다면 어떻게 돼? 되게 불운이지요. 우리는 기본 500년은 가야 돼. 그죠? 고려 500년, 조선 500년, 신라는 1000년이야. 우리는 한번 나라 만들면 이 정도는 해야 돼. 그렇지 않아요? 대한민국 우리 앞으로 한 400년 더 존재했으면 바람이에요. 우리 대 나라가 망하는 꼴 보면 우리는 되게 불행한 세대가 되겠지. 누군가가 저희 대한민국 가지러 왔습니다. 주세요. 이렇게 빚받듯이 와서 가져가지 않을 거거든요. 결국은 침략에 의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무너뜨릴 거거든요. 이거 우리 원치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독사신라는 뭐예요? 역사를 보는 새로운 일은 뜻이야. 즉 나라, 국호는 사라지지만 이 땅의 민족은 그대로 그 자리에 존재하고 있다. 그럼 또다시 새로운 국호를 만들어서 나라를 끌고 나가면 된다. 뭐요? 일종의 희망의 메시지를 갖다가 전하고 싶은 거예요. 나라 잃었지? 여러분들 슬프지? 힘들지 마. 역사는 돌고 돌아. 나라를 만드실 거야. 희망을 가져야 돼.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든다는 이론이다. 독사신론이에요. 이해가 갔죠? 자, 이번에 또 쓴 책 볼게요. 이인전도 많이 썼어요, 이 사람이. 을지문덕전, 이순신전, 차영장군전을 적었어요. 자, 그러면 이인전을 두 사람이 되게 많이 적었잖아. 이인들을 보고 우리가 이 사람들의 삶을 좀 본받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자, 그건 그거고 우리는 시험을 봐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시험장 어떻게? 오, 책에 나와 있는데 책을 펴볼 수는 없는 거고. 맞춰야 되잖아요. 그럼 살짝 또 암기가 필요하죠. 봅시다. 암기 한번 가르쳐 볼게요. 좀 지웁시다. 신초 선생님 하나요? 나머지는 다 안중근이야. 아니, 저기, 박은식이야. 암기사항입니다. 신채호를 이을 사람은 최영장군 뿐이에요. 살 붙이면 돼. 됐어요? 신채호를 이을 사람, 이순장, 을지문덕, 최영장군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모르는 건 나머지는 어디로 가면 돼? 박은식에 가면 돼요. 그 다음에, 조선혁명선언은 별표 다섯 개 해야 되겠습니다. 조선혁명선언. 유일단의 선언문으로 채택, 민중에 대한 폭력, 혁명을 강조했다. 별표 다섯 개. 지금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일단 별표 다섯 개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거 무장투쟁사에서 하기 때문에, 중복되기 때문에. 일단, 뺐스. 이분이 또 재주가 져서 소설도 씁니다. 단편소설. 꿈하늘, 또 단재유고집, 조선사론. 꿈사론이 7년 전 기출이에요. 살짝 제가 안 나올 거, 안 나오겠지만, 이게 되게 그때 당시 되게 오답이 많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역사를 주로 공부할 때 갑자기 국문학서적인 부분을 싹 집어넣어가지고 되게 많은 수험생들이 오답이 나왔기도 했어요. 꿈 하늘입니다. 다음 페이지 정인보 가겠습니다. 정인보 조선사 연구란 책을 저술했고 우리의 정신 얼이다. 얼이 동그라미 치십니다. 얼 얼이 없으면, 얼이 죽으면 곧 민족 역사도 죽음입니다. 5000년간 조선의 얼을 동아일보에 게재했습니다. 네. 우리는 얼이라는 단어를 표현을 못하지만 알죠. 느낌이 있죠. 외국인들에게 아, 얼 하면 어떻게 조선인 외국인들이 알 수 있을까요? 영어로 번역하면 뭐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응? 정신력? 정신? 뭐 스프릿? 스프릿도 맞긴 맞는데 정확하게 번역되다 볼 수 없을 정도로 조선, 우리나라 사람들 말할 수 있는 언어 중에 하나가 얼이죠. 가끔 이런 소리 듣지 않아요? 이런 얼 빠진 놈의 시키들. 예,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대충 이해는 가죠. 아, 무슨 의미가, 나 정신 차리라는 얘기구나, 이 정도니까. 그런 의미를 가져오면 돼요. 신채호 선생의 민족주의 사관을 계승, 고대서 연구입니다. 계승의 밑줄 고대서 연구입니다. 뭐 신재호 선생 사전을 되게 많이 받아들입니다. 여기 말고 안재홍도 나올 텐데요. 안재홍도 신재호 선생의 뜻을 받아들이죠. 양명학과 실학 연구, 양명학과 실학 연구. 여기 박은식과 함께 정인보도 마지막 한 말에 양명학자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실학을 연구하죠. 네.
그 다음에 1912년 신츠, 박은식, 신규식, 김규식과 함께 상하이에서 동제사를 지었습니다. 동제사를 조직했다. 동제사는 30년 동안 국공모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나올 가능성도 있다. 상하이에서 만들었던 대표적인 민족 독립운동 단체입니다. 그 다음에 강해투쟁 비문을 이용하여 일본 학자의 고대사 애곡을 바로잡는 데 기여했다. 별표. 별표고 책은 기출이에요. 저 일본 애들이 강해투쟁 비문을 그 탁본도 떴지만은 그 일부분이 임나 일본부설 부분을 갖다가 글자를 파기하고 새롭게 그래서 조각을 했어요. 즉 우리 역사를 애곡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강해투쟁 그 비문을 탁본을 따가지고 예, 바로잡았다. 정인보입니다. 시험장에 가서 지문으로 나올 수 있어요. 선택 지문이 나올 수 있으니까 잡아야 됩니다. 강당이 비문을 바로잡았다. 이것도 외우면 돼요. 왜냐면 책을 봤을 때는 다 보이죠. 근데 막상 사지선장의 문제가 접해질 때, 이거 책에 나왔는데 누구지? 신채호? 박은식? 누구지? 예. 네. 바로 잡을 정자, 이렇게 되죠. 네, 바로 정자잖아요.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았다. 누가? 정인보가. 이 정자는 아니지만, 이렇게. 정인보가 바로 잡았다. 그러니까 글자가 아주 장난치는 겁니다. 한자, 조그만 단순한 한자 가지고 우리가 내가 외울 수 있으면 외워버려야 돼. 아, 정인보가 강해투쟁 비문을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았다. 문일평. 대중화. 세종대왕을 민족 대표로 삼았다. 조선 신문을 삼았다. 한미 50년사가 대략 지금 한 7, 8년 전 기출입니다. 7, 8년 전 기출이 되겠습니다. 한미 50년사가. 사회경제사 백남훈 선생의 별표하시고 기본 적습니다. 백남훈 선생은 이제 구급의 기본적인 문제로 나옵니다. 아까 언급드렸던 문제이기 때문에 패스하겠습니다. 이창원 마찬가지 사회경제사학자입니다. 박극채. 조선의 정체성의 원인이 봉건적 토지 국유제라 보고 있다는 것. 약간 좀 다른 이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책 제목 이조사의 경계사입니다. 이 박극채가 쓴 이조사의 경계사도 거의 경제적 관점에서 세계를 보는 관점인데요. 선생님은 책 제목을 안 좋아합니다. 이조라는 단어를 내가 되게 싫어합니다. 보통 우리가 2조 500년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이건 이러면 안 돼요. 이씨가 세운 왕조 국가라는 뜻인데 이건 아니에요. 어맨이 나라 이름이 뭐예요? 조선이에요. 그래서 조선이라는 단어를 넣어야지 2조라는 단어 들어가면 이건 일제의 잔재가 남아있는 글귀예요. 가끔 제가 이렇게 뭐 도시를 다니다 보면 그 2조라고 하는 그 간판을 붙인 집들 내가 제일 싫어요. 2조 국밥집 안 들어갑니다, 제가. 2조 가구 안 삽니다. 역사 선생님이잖아요. 즉 친일파 애들이라든가 일본 애들이 주장했던 내용을 역사를 그대로 담아 쓰는 글자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박극재 쓰는 2조 사회 경제사 이런 걸 내가 제일 싫어합니다. 마찬가지 여러분도 가다 밥 먹어야 되는 이 집이 되게 유명한 맛집이라 갔더니 2조 국밥집 맛있어도 먹지 마. 옆에 맛없는 거 먹어. 오케이? 아, 역사의식을 가져야지. 지금 우리 저게 일제 잔재가 남아있는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2조라고 하지 않았다고 일본에도 2조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격을 떨어뜨린 거잖아. 조선 왕조라는 걸 쓰지 않고 2조 왕조 이렇게 되잖아. 이 씨가 지배했던 나라는 격을 확 떨어뜨리는 거니까 이런 용어 쓰지면 안 돼요, 여러분. 일제 잔재가 남아있는 거니까. 어머니 나라 이름이 조선인데 뭐 진단학회 뭐죠? 별표 기본 34년 밑줄 한국의 역사, 언어, 문학 및 주변국의 문화를 연구하기 위해서 조직한 학술단체 학회라고 그랬으니까 학술단체이지 당연히 학회는 일제대항 항일민족군의 주목적이 아닌 순수한 학술연구단체였기 때문에 광복을 맞아 다시 활동을 재개하였다. 실증사학에 몇 줄 그었나? 실증. 역사를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느냐는 얘기. 다르게 보면 뭐죠? 역사는 뭐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객관성이 있어야 한다. 객관적이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반대다는 쟤는 뭐겠죠? 주관성이겠죠. 이건 누가 하는 거죠? 일본의 조선사 편수애들이 하는 거예요. 일본 총독부산에 조선사 편수애들이 주로 역사를 애국하게 해서 주관성을 띠는 것들이죠. 이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실증주의, 실제 증명할 수 있어? 이렇게 책을 썼는데 증거 내놔봐. 여기 있어요. 증거 내놔야지. 이게 실제 증명할 수 있는 실증주의, 객관성을 의미합니다. 자, 철저한 문헌 고증을 강조했고, 이병도, 고유섭, 이병기, 이상백, 이운재, 문일병, 천진태, 최현배 등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그 진단학회 활동한 인물들 이렇게 나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병도 같은 사람이 문제가 돼요. 네. 이병도 같은 사람이 이제, 일본에 가서 역사 교육을 받고 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인 학자로부터 교육을 받고 우리나라에 와서 다시 오늘날의 서울대학교, 경성제국대학과 서울대학교 역사학부에서 교육을 담당했어요. 교수로서요. 또 서울대학교 총장까지 역임했고 그의 아들도 아버지의 제자가 돼서 역사를 가르쳤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역사가 이렇게 책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 상당 부분 뭐가 남아있을까요? 예, 일제로부터 교육받았던 그 친일 성향의 내용들이 우리 역사책 곳곳에 좀 남아있던 것들 다 빨리 우리가 뽑아내야 돼요. 이런 사람들. 다 좋은데 이병도 같은 인물들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다는 사실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진단학회는 뭐요? 학문적 성격을 띠고 있고 역사를 볼 때 실질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 내용, 실증주의 사관의 입장에서 역사를 써야 한다는 주관 내용이다. 조선학운동 가죠? 기본인다 별표 가죠? 34년 정인보, 안재홍 등이 다산 정약용 서거 99주기를 기념하여 정약용 관련 논문을 발표하며 시작된 조선학운동은 34년 이후, 36년 이후에 진보적 민족주의 역사 연구가 이론적으로 심화되고 학술적으로 구체화되었다. 이는 민족적 특수성에서 출발하여 세계적 보편성을 합일시키는 이른바 민족적 국제주의, 국제적 민족주의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우리의 문화 전통에 가장 주목되는 조선후기 실학이다. 실학이라는 용어도 이때 처음 사용됐다. 밑줄 보시죠. 18세기 사람들, 정약용 같은 사람들 같은 이분들을 중농학과 중상학과들 같다 우리가 실학이라고 쓰는 용어가 이때 34년 조선학 운동 이후에 처음 등장했다는 뜻입니다. 자, 봐봐. 우리 200년 뒤, 우리 여러분이나 저는 200년 뒤에 살아있을 수 없죠. 그럼 200년 뒤에 역사가 되고 우리나라,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우리 세대를 갖다 뭐라고 평가할 거 아니야? 21세기는 표시할까? 아니면 코로나 세대라고 표현할 것 같아? 정확하게 코로나 세대가 더 정답에 가까워 보겠지. 그잖아. 200년 뒤에, 200년 전 사람으로 21세기인 이렇게 표현보다는 21세기 니코로 코로나 세대 얘기할 거란 말이야. 우리 코로나 세대잖아요. 나이를 다 떠나서 꼬맹이부터 90, 100살 먹은 분과 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은 누구나 전부 다 코로나 시대가 됐겠지. 그럼 코로나 시대에는 학문이 발전됐을까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과학이 발전됐을까요? 코로나 시대에 과학이 최고로 발전됐죠? 막 이렇게 나오겠죠. 아니, 우리가 미래, 200년 뒤의 역사 우리가 미래에서 가름해보면, 예상해보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미래에서 한번 예상해본다면. 생각해본 적이 있어요, 이런 거? 내가 100년 뒤에, 200년 뒤에 역사가들이 우리 세대를 뭐라고 평가할까 궁금하잖아요. 이거예요. 19세기 사람들이 1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정약용 같은 사람들을 뭐라고 평가하느냐? 실학자라고 얘기했다. 실질적 학문을 한 사람이라고 평가했다는 뜻이지. 그걸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네들이 실학자라고 표현하지 않았다는 뜻이지. 자, 봐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는 코로나 세대예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 왜? 역사가 우리가 단정하는 게 아니야. 역사라고 하는 것은 후대의 역사가들이 그걸 판단하고 기록하는 거예요. 예측은 할 수 있지만 마찬가지 이 사람들이 이 시기에 얘기하고 있어요. 대표님 여유당 전서 가능했다. 밑줄 그었습니다. 오해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여유당 전서는 정약용이 쓴 거 아니에요. 정약용이 쓴 책이 500여 권, 정확하게 504권이에요. 504개에 해당하는 즉 500여 권의 책을 가지고 쫙 논문집을 다 정리해서 기록한 게 여유당 전서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정약용의 500원의 책을 갖다 정리한 책, 리스트를 목록을 전부 다 정리한 게 여당 전서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부터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을 실학자라는 표현을 썼다는 겁니다. 넘기겠습니다. 자, 국어에 대한 거 보겠습니다. 처음 출발점, 국문동식회 주시경입니다. 조선어 연구의 주시경입니다. 연구의 미술 곳이죠. 우리 조선어를 연구하는 사람들, 조선어를 좋아하는 사람들, 주시경 중심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가학의 하나를 밑줄 그었습니다. 오늘날이 한글날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10월 9일날이 한글날이죠. 그죠? 어제가? 그죠? 예. 가학의 하나를 처음 제정했다. 잡지 한글을 간행했다. 한글 보고 운동. 그 다음에 조선 학회법입니다. 10년 후입니다. 20년대, 30년대입니다. 학회에 밑줄 그었습니다. 연구회는 그냥 단체인 거고, 학회는 그 국어를 전공하는 사람들이 모임을 학회라 불러요. 그래서 예, 뭐 학회 뭐 발표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학회 갑니다. 맞춤법 통일한 제정, 표준어 제정, 에이르 표기법을 통일했다. 그 핵심이 맞춤법 통일한하고 표준어죠. 이때 당시 표준을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의 말을 표준어로 삼았다고 그래요? 우리 국어시간에도 배웠을 것 같은데. 서울말을 갖다가 표준어로 삼겠다. 서울말을 표준어로 했다. 상상 한번 해봐봐. 야, 우리가 서울 사람이니까 서울말을 표준어로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럼 뭐 했을 것 같아? 각 지역의 방언들, 사투리를 하는 사람 전부 다 모아. 저 위에 평안북도, 함경도부터 저 지주 사람 다 모은다고. 한 군데 모아가지고 앉아가지고 들어보는 거야. 들어봤더니 함경도 평안사투리 어떻게 잘 이해할 수 있어, 우리가? 어렵지. 또 제주도 말 진짜 오리지널 방언을 우리 알아먹을 수 있나? 번역하면 못 알아먹어 우리. 그죠? 경상도 사투리 알아먹을 수 있는데 진짜 예전에 경상도 사투리 진하게 했던 사람 못 알아먹을 거거든. 마찬가지겠죠. 전라도 충청도 다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가장 누구나 이해하고 편리하게 들을 수 있는 말이 서울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말을 표준으로 잡았다는 겁니다. 누가요? 누가 잡았다고요? 조선을 학회에서 잡았다고요. 우리말 큰사전 편찬 시도 별표. 우리말 큰사전 편찬 시도 실패했습니다. 왜죠? 총독부가 관여하게 됩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12년 이후에 조선 학회 사건으로 1042년입니다. 조선 학회 사건으로 결과적으로 예, 우리말 큰사전 편찬은 끝났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조선 학회 사건이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볼까요? 그 밑에 보시면 별표 두 번째 있죠. 그 밑에 박스 밑에 보시면 함흥 학생 사건 있죠. 그죠? 요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함흥 지역의 예학교 학생이 한국어로 대하다가 이때는 일본말을 써야 돼. 한국말을 쓰면은 치안유지법에 걸려서 감방 가야 돼요. 자, 볼게요. 한국어로 대하다가 일본 경찰의 발각 취조를 받던 중 사전 편찬을 담당하던 정태진이라는 분이 관련된 것이 알려졌고 관련자를 구속, 검거된 33명 중 16명을 조선민족 정신을 위한 유지한 내란죄로 함흥형무소에 수강되었습니다. 말이 됩니까? 우리말 했다고 조선민족 정신을 유지한 내란죄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코에 붙이면 코걸이, 귀에 붙이면 귀걸이 하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그냥 법 적용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단죄하고 있는 방식을 택해서 우리 한글을 탄압했다. 이게 조선 학회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속됐습니다. 자, 근데 봐보세요. 조선 사람이 조선 말을 하는 게 형법전에 불법이라고 돼 있나요? 아니, 자기 나라 사람이 자기 나라 말을 하는데 불법이냐고. 그러면 제형 법정죄에 따라 처벌할 수가 없어. 형법전에 처벌 규정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죄가 아닌 거예요, 이거. 그냥 검찰장 어떻게 기각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가져오지 마, 꺼져. 이건 법 적용할 대상이 아니야. 기각해버린다고. 근데 무슨 법을 적용합니까? 치안유지법을 적용해요. 아니, 봐봐. 한글 사전 쓴다고, 한글 사전 만든다고 적용하는 법이 뭐라고요? 치안유지법을 적용한다고. 치안유지법 몇 년에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앞전에 애우라 하지 않았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글자니까 1925년에 만들었다고요. 원래 어떤 사람을 체포하는 것이라고요?
사회주의자를 체포하는 목적을 만든 게 치안유지법이라고요. 원래 만든 목적이. 빨개 잡는 목적이었다고요. 근데 정작 뭘 잡는다더라? 독립운동가를 잡아서 처벌하는 법으로 정하더라. 아니, 독립운동이, 나라표학교 독립운동이 무슨 죄야? 어느 법전에 독립운동가는 이 법이라고 나와 있어? 없잖아. 법이 없잖아. 법 적용이 잘못된 거잖아. 재형법정주의 위반되는 거잖아. 근데 어떻게? 치안유지법을 적용해서. 마찬가지, 이것도 치안유지법을 적용해서 형기를 2년, 3년, 4년 중형을 때릴 수 있다는 거지. 치안을 어지럽혔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조선사람이 조선말을 썼는데 무슨 치안을 어지럽혔어요. 자, 이렇게 해서, 네, 조선 학계 사건을 해서 우리 한글이 되게 이축된 사건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건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각종 편찬 사서법입니다. 647쪽입니다. 계몽사서법입니다. 계몽사서법이 있는데 보겠습니다. 매천야록 정도 하나 체크할까요? 매천야록. 그 황현선색의 호가 매천입니다. 황현은 그 황희정승의 후손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매천야록은 우리 일제강점기 또는 흥선대원군 집권시기에 살았던 인물인 황현이 그 시대의 역사를 기록했다. 야록이니까 뭐죠? 야사니까 정사의 반대말입니다. 개인이 썼다는 뜻입니다. 네, 매천이 쓴 그 시대의 역사라 보입니다. 그 다음에 독사신론, 아까 신채호 선생이 썼던 것죠. 민족주의, 종족론이라는 말 설명드렸죠. 네, 독사신론, 역사를 읽는 새로운 이론. 아까 설명드렸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땅덩어리는 일본이 점령해서 일본 땅으로 만들었지만 여기에 땅덩어리 뺏겼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민족이 다 떠나가지 않고 그대로 있다고 물로 따라가는 사람도 있죠. 그 사람들이 그대로 있고 그 자리를 또 다시 차지할 것이다. 이게 민족론입니다. 종족론입니다. 즉 나라 이름은 사라지지만 그 땅에 우리 민족이 그 자리 그대로 뿌리박고 살고 있다는. 유년필독 현체입니다. 현체. 유년이니까 꼬맹이들이죠. 꼬맹이들이 읽을 역사책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을지문덕, 개백장군, 성충, 양만중, 정약용, 이순신들에 대한 얘기를 꼬맹이들이 읽을 책이다. 동사령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황현의 절명시보입니다. 기출입니다. 사료 던져주고 시대배경을 물어봅니다. 자, 새와 짐승도 슬피 울고 강산도 찡그리네. 무궁화 온 세상이 이제 망해버렸어라. 가을 등불 아래 책 덮고 지난 날 생각하니 인간 세상에 그라는 사람 노릇하기 어렵기만 하구나. 이제 나라를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본인이 죽기 전에 쓴 절명시입니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시입니다. 재밌는 건 이분이 죽는 방법은 그 대마초를 과다 흡입해서 죽는 방식을 택했어요. 나중에 자기 동생이 발견했지만 너무 늦었어요. 네, 그래서 죽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런 방식이 되겠다. 황현의 절명시. 국어 갑니다. 서유교문 잡읍시다. 6.1준 1895년 간행 국안문 보국과 개화사상의 발전에 기대했다. 서유교문. 6.1준은 우리 알다시피 1883년에 미국의 보빙사로 갔다가 거기에 최초 유학생으로 눌러 앉았죠. 그리고 그쪽 지역을 보고 들은 얘기를 전부 다 기록했다. 서유견문록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최초의 뭐 여행 기록이라 봐야 되겠죠. 네, 서유견문. 종교계 갑니다. 종교활동. 천도교. 자, 천도교 아까 계속 얘기합니다. 뭐가 천도교 명칭이 바뀌었다고요? 동학이라고요? 동학이 천도교로 명칭이 바뀌었다고. 누구에서? 3대 교주였던 손병에 의해서요. 개벽, 신여성 등의 잡지를 간행했다. 알아야 되죠? 개벽, 신여성 등의 잡지를 간행했다. 그 다음에 어린이를 간행하기도 했다. 어린이를 누가 관련되어 있습니까? 방정환 선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방정환 선생도 동학의 교도니까요. 네. 대종교, 대종교합니다. 대종교는 어떤 사람들의 어떤 사람을 이렇게 추앙하는 세력들이라고 그러죠? 단군 할아버지입니다. 단군 할아버지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요.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이렇게 대종교, 단군, 대단한 종교입니다. 이렇게 헷갈릴 것 같아요. 선생님 천도교는요. 예, 동학이 하늘로 갔어요. 천도교입니다. 이렇게. 아니,
책 보고 다 이해해요. 나중에 물어보면 여러분들 멍 때리고 있어. 아는데 왜 뭐라고 대답을 못하지? 잠깐 책 봐도 되나요? 책 보면 다 얘기할 수 있지. 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시험 보기엔 빠른 속도로 시험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암기의 목적은 그거예요. 암기는 공부가 아니잖아요. 그죠? 시험을 사지선다는 객관식 빨리 푸는 방법을 터득하게 사는 것들이지 공부 방법은 아닙니다. 대종교 나철 총권살 북관돌 이전 만주의 민주학교 설립 단군 순교사상을 전파 중강단 아까 잠깐 들었죠. 중강절에서 단군을 기념하게 된 게 중강절 그다음 중강단 무장단체로 바뀌죠. 그리고 북로군 정서군으로 즉 서간도 북간도가 있다면 북간도 지역에 정부가 없다고 그러니까 북노니까 북쪽에 있는 군인들이 정부 역할을 대신하겠느라 왜? 우리 현재 무정부 상태니까 그래서 제목 자체가 뭐죠? 북노군 정서군을 개편되었다 나철 대종교 나철은 또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예. 나철 옹교 같은 인물들이 이제 암살단을 조직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대종교인들인데 자신애를 조직해서 암살단을 조직하죠. 울산의학대 예교권을 박탈하는데 서명했던 사람들 있죠? 응? 지드려곤이라든가 잊어먹지 마라고 하는 겁니다. 예. 성이 다르니까 예. 지드려곤이라든가 그 다음에 나머지 꽤 많은 다섯 사람을 오적이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 죽이자 이거 자신의 자가 이거 7급에 최근에 나왔던 기출이기도 해요. 나처럼 오게 만들었던 암살 조직입니다. 암살단 조직입니다. 자신애를 만들었습니다. 나철은 다른 이름으로 나인형이라고 불러요. 독립운동가들은 성과 이름을 몇 개씩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좀 이렇게 들키는 걸 좀 방지할 목적이라 할까요? 네. 우리도 독립운동한다면 그렇게 바꾸지 않았을까요? 자기 본명보다는 이렇게 신분을 드러내 만드니까. 불교 한용운, 일제 사찰령 제정, 한용운 등이 예, 민족의 불교 전통을 지키고자 노력하였다. 일제 불교 통합 정책에 반발해 조선 불교 유신론 미신적 요소를 예, 배격하게 되었다. 특히 사찰령이 밑줄 그었습니다. 그 총독부가 사찰령을 만들죠. 우리 절들과 스님들을 통제할 목적이죠. 사찰령을 만들었습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주지스님은 원래 우리 초등학교 반장 선거 하듯이 반장 공약을 내세우고 투표를 하는 걸 통해서 반장을 뽑는 이런 선출 방식을 했던 주지스님 방식이 이제 총독부에서 임명하는 방식으로 가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교단을 조직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쭉 이런 조직들을 막 만들어서, 예. 대한민국 절이 무지하게 많잖아요. 그죠? 이 조직을 만들어서 조직적인 운영 방식을 택하더라는 거죠. 일제강점기에. 그러니까 스스로 주는 자율권을 통해서 상실시켜버리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총독부에 지시하는 것만 할 수 있게끔, 예, 예속화 시켜버리는 정책을 펼치는 거. 이거 없애야 한다고 주장을. 이런 거, 사찰령 이런 거 없애야 한다. 주지스님, 우리가 선출한 방식 다시 가야 된다. 교단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율성을 다 죽이는 것들. 한용원 선생이 주장한 내용입니다. 원불교, 박중빈. 원불교, 박중빈. 원불교는 뭐냐면, 현대화된 불교라고 적어놓으세요. 원불교와 뭡니까 물어본다면 현대화된 불교라고 적어놓으세요. 이분들은 머리 안 깎아요. 예, 스님들은 보통 우리 머리를 깎는데 이분들은 현대화된 불교다 보니까 머리를 깎지 않습니다. 예, 박중빈을 중심으로 만든 게 현대화된 불교, 박중빈이다. 얘네들이 했던 것? 개간산업과 저축운동. 예, 이거 지나고 나면 잊어먹거든요. 잊어먹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이게 사람이라면 쳐봐요. 스님들은 머리를 쫙 깎잖아요. 이렇게 그죠? 응? 민머리 깎잖아요. 자, 원불교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이건 깎은 거고 깎지 않고 그대로 머리 이렇게 그대로 있어요. 이렇게
야이씨, 모기 갖다 다니고 머리를 그대로 놔두는 거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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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있다니. 옷을 입어야 할거 아니야. 원불교 옷을 어떻게 입어요? 이렇게 입는다면 가슴 흉배에 이렇게 동그란 원을 돼 있는 옷을 입어요. 왜? 원불교니까. 세상을 이렇게 중문 이렇게 보는 거니까. 이렇게 얘들이 무슨 운동했다고요? 개간? 황무지를 개간하는 거잖아. 땅을 만들어서 농사지을 땅을 만드는 거잖아. 그 다음에 땅을 일궈서 생산돼서 물건을 팔면 돈을 벌겠지. 저축해야 되겠지. 봐. 여러분, 돼지 저금통장 생각해 보자. 돈 집어넣으면 되잖아, 이렇게. 원이잖아. 돼지 저금통장 생각해 봐. 아, 원불교는 저축 운동했네? 상상하라고, 그냥. 지금 제 말을 이해하고 있는 건지, 저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답답하죠. 제가 답답하죠. 이해가고 있어요? 원불교는 무슨 운동했으면 저축 운동했다니까. 자, 땅 놀고 있는 거 개간해서 돈 벌었다고. 저축해야지, 이렇게. 이게 동그랗게 옷에 이렇게 동그라미 쳐졌다니까. 원불교라니까, 이게. 오케이? 천주교 갑니다. 아, 개신교. 신사참배 거부운동. 신사 자르시죠? 슬러시. 신사. 신사는 사당을 지어놓고,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와 중국을 침략하는 과정 중에 전사한 일본인들 갖다가 모시는, 입회를 모시는 공간이에요. 그게 참배하라는 뜻이. 자, 봐. 일본인들이 우리 조선을 건너올 때, 우리나라 애들하고 싸우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은 전사할 수 있겠죠? 신사에서 예필을 모시고 제사 지내는 공간이야. 거기다 우리 제사 지내, 절을 하라는 얘기야. 무슨, 어떻게 봐. 우리 할아버지 죽여서 고맙습니다. 인사하라는 얘기잖아요. 아, 우리 할아버지 죽여서 죽었네. 애도할피 하면서 이럴 수 있어, 우리가? 살인범이잖아, 이게. 이게 이제 가장 지금 일본과 우리나라, 중국과 문제 중에 하나가 이거야. 일본에 총리가 새로 나타날 때마다 하는 게 신사참배 운동을 할 거냐, 말 거냐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총리는 못 간다고. 중국과 우리나라 눈치 본다. 왜? 애교 문제 되게 사이가 안 좋아진다. 왜?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 부모님이 일본 애들 전쟁에 참여했다가 돌아가셨어. 그럼 일본 애들이 우리 죽인 거잖아. 그럼 인사할 때, 저기 우리 할아버지 죽여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딨어. 이거야, 쉽게 얘기해서. 신사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혹시 뉴스를 볼 때, 일본 총리가 신사를 참배했다면 우리나라와 중국은 일본과 그럴듯도 안 보는 거야. 애교가 그러니까 거의 끝난다고 봐야 돼. 합리화시키는 거잖아요. 조선 침략과 중국 침략을 합리화시키는 거잖아요. 자기 조상이 전쟁에서 죽은 거 억울하다고 제사 지내는 공간에서 제사 지내고 있잖아요, 총리가. 오케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 총리가 지금 바뀌었잖아요. 잘 보세요. 이제 총리가 바뀌었으니까 신사 참배 하는지 보라고. 신사 참배 보다 대신 쌀 보내, 곡물을 보낸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곡물을 되게 보내는 걸 대체해요. 그래도 사이가 안 좋아져요. 사이가 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되잖아.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죽여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해야 돼? 안 되지. 원수지. 원수지간이지. 말이 안 되는 거지. 천주교 갑니다. 고아원 양로원 사업. 고아원과 양로원. 전쟁에서 되게 죽은 사람 많죠. 이런 사람들 이제 거들어서 고아원과 양로원. 그다음에 경향이라고는 잡지를 발행했다. 언론 갑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볼까요? 처음으로 조간 석간 발행, 최초의 여기자 최은희, 신간의 창립, 신간의 본부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동아일보, 초대주필, 김성수. 이 문제 김성수가 들어가면 끝난 거지, 뭐. 왜? 친일 성향을 띈 인사기 때문에. 그리고 부나르드 운동. 부나르드 운동을 활동하였다. 신간의 운동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그 다음에 연정에도 지원했다. 그 연정 옆에도 적습니다. 7급이라고 적어놓으실래요? 7급 문제인데 혹시 9급이 나올 거 대비해 봅시다. 연정해 봅니다. 일제강점기의 결성을 시도했던 자치운동단체이다. 3.1운동 이후에 조선은 독자적인 힘으로 독립을 쟁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일본과 협상해 자치권을 얻는 것이 최선이라고 보는 자치운동이 재개됐다. 조선 총독부 역시 조선의 민족운동을 분열시키기에 자치론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이강수가 24년 1월 1일부터 6일까지 5일 걸쳐 동아일보에 민족적 정신이라는 글을 신고 자치운동의 국민의 생각을 살피려 했다.
자춘장 밑줄 그으시고 이강수 밑줄 그으시고 연정에는 좋은 일 한 거예요? 되게 나쁜 일 한 거예요? 나쁜 일 한 거잖아요. 네, 나쁜 일 한 거니까 잘 기억하시라고요. 7급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자, 민족적 경륜가입니다. 이강수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면 지금 조선의 민족에게는 왜 정치적 생활이 없는가? 일본이 조선 병합한 이래로 조선에게는 모두 정치활동 금지한 것이 첫째 원인이다. 지금까지 해온 정치적 운동은 모두 일본을 적대시하는 운동뿐이었다. 기분 살짝 나빠졌지 지금? 적대시하지 마, 이거 좋아요 막 이렇게 하겠어? 이런 종류의 정치운동은 해외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고 조선 내에서는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일대 정치적 결과를 조직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말이 돼요? 열 팍팍 나지 않아요? 열 나야 되잖아. 이게 사례로 나온단 말이야. 이강서 되게 다 갈려있는 얘기란 말이야. 즉 친일적 성향으로 돌아섰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애들을 죽이자고 만든 조직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민족유일당 성격? 27년에 만든 31년에 없어진? 세계조항정 기회주의 일체 폐기하는 그 조직 뭐예요? 신간회라고. 이런 애들 때문에 만드는 게 뭐라고? 단체가 신간회라고. 신간회라고. 그 다음에 오른쪽 안 하셔도 됩니다. 오른쪽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 넘기시고요. 조금 쉬어가겠습니다. 쉬겠습니다.